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카타콤 기도회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회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휴일인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평화의 협정이 맺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름 없는 전쟁 영웅들이 혹 주변에 계시다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뜻깊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97장 이 세상 험하고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오히려 저의 기도의 제목과 같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의 기도가 잠옷, 황당하기까지 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인은 자기의 어떤 행동의 완전함을 자신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완전함에 행했다,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1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완전함을 자신한다면 하나님도 의지할 이유가 없죠. 스스로를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 절대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자신하면 누구에게 자기의 의중을 살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시인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다. 부족한 점이 있고 냄새나는 구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사에 들어간다든지 전저 들춰보면서 자세하게 우리의 잘못을 들여다본다면 솔직히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생각나지 않더라도 두렵기엔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찰이 뒤에서 계속 쫓아온다. 1분, 10분을 쫓아온다.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날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먼지 털어서 먼지 나는 만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중을 살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불꽃과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변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자기의 속에 몰래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고 때로는 말실수도 하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온전히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혹 남이 나를 향해서 어떤 불공평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라는 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애써서 변호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잘못된 오해 속에서 어떤 잘못된 환경 속에서 내가 얻어맞았다 할지라도 잘못한 게 없으면 다리를 쭉 뻗고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핍박하고 남을 못 살게 구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남에게 험담을 하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논리로 공격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어떻게 펴고 자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는 손해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 속에서 다리 뻗고 자는 정말 자유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생활이 완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왜 그 질문을 던지셨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볼 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생각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정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깊이 한다면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여러분도 저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들으며 출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양심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인과 같이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을 원하고 위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하나님의 시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논리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